이제 속도가 좀 빨라진 거야? 방금 전에 냈잖아요. 네? 뭐라고? 방금 전이 아니라 그 방금 전에 냈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17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카드 먼저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Where 그래서 그럼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He's in the restaurant. Okay,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다음.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He's in the museum. In the museum. In the museum. Okay, 다음. Where is she? 그랬더니, She's in the hospital. In the hospital. Okay. 그래서, where is he at? 그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where is he가 왜 그는 어디에 있니? 라는 뜻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Where의 뜻은? 어디에? Is he는 묻는 느낌이야? 묻지 않은 느낌이야? Is he? Is he? 묻는 느낌이야? 묻지 않은 느낌이야? Is he? He is. 묻는 느낌. He is가 묻는 느낌 들어? Is he가 묻는 느낌 들어? 그래서 is he는 묻는 말이 되는 겁니다. He is는 묻지 않지만. Okay.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어디에 있니야 어디에 있니야 어디에 있니 자 묻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있니 묻는 말이니까 있다는 있니가 되고 이다는 이니가 될 건데 여기서는 있니가 된 거죠 오케이 히즈는 뭐 해주는 말 네. He is. 그는 있다가 된 거죠. Is he는 묻는 말이었는데, he is는 이와 같이 묻지 않는 말이죠. 네. Okay. restaurant의 뜻은, the restaurant의 뜻은, 그 식당이죠. 근데 in이 붙으니까 그 식당에 라는 어디라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where, 어디에, in the restaurant, 그 식당 안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복습이기 때문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